골목 근처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흔들리지 않군요. 자, 왼쪽에서 미세팔로 From ashy and cold to Waterloo, Poitiers, and then Anjou, to roses warm, to hundred years, to battlefields of blood and tears, from Boswell Field to Point du Hoc, Stalingrad and the Siege of York, the bloody turf of Gallipoli had no effect on the killing spree. Alle Kopfballstarten sind aufgerückt, auch Walter Samuel, der lange von Inter Mailand. Und eingeführt! Hier sehen wir es von oben. Und hier sehen wir es richtig.그렇죠. 뭐 완벽한 골찬 이 선수가 큰 경기에 뭔가 해내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자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방법을 아는 선수입니다. 네. 에스테로. 자 두 명 돌파됐는데요. 자 네 명이 붙었어요. 뭐, 에스테로. 자 반대쪽에 있는 자, 선수. 붙여놓고 올라갑니다. 네. 전반 33분 에스테로 대안의 골 1대1입니다. 초록색과 같은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는 수원 삼성이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수비 라인이 두터울 때 개인의 돌파가 만들어졌는데 에스코드로 선수가 두 명을 완벽하게 따돌렸고요. 그 이후에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크로스 아 컴백이었는데 마무리 완벽했어요. 대안 선수는 수비 없으면 재미없어요. 네, 그렇죠. 네 명 정도 붙어야 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네. 네. 자, 이제 K리그 클래식에서 그동안 골이 없었던 대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 에스쿠데로 선수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대1입니다. 네. 보시죠, 마지막 슈퍼매치. 살아오릅니다. 자, 여기서 스미스들이 자 딜레이 시키는 장면에서 이겨줬고, 와, 골키퍼 정성전 골키퍼 앞으로 끌어들어가는 이 움직임. 스미스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에스쿠드레 선수, 아, 대안! 이것이 모텐데그로 특급입니다. 아, 흐뭇한 미소. 지영수 감독. 아, 너가 할 줄 알았어. 그렇죠. 네. 자, 에스쿠데르 선수. 자, 요즘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정말 좋은 골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1, 이제는 다시 원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쿠데르 신났습니다. 자, 5장은 마르셀 턴. 아, 자, 대안. 자, 대안. 오른쪽 고요한이 있습니다. 자, 대안이요. 아, 대안이요. 대안! 패스를 고명진 선수가 완벽하게 커트했고 300포 라인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갤럽 패스 마무리 환상적이었어요. 대안입니다. 왜 대안이지? 대안입니다 진짜. 패스 오는 거 보고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살짝 굴렸어요. 그 이전에 골을 커트한 이후에 수비수들이 냉정하게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30번. 자, 여기서 벌써 이야, 고명진 선수 왜 최용수 감독의 황태단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야, 판다, 이야, 슈퍼골이에요. 수비와 골파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 사이를 여유 있게 뚫었습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도 정성용 골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몬테네그로 투구 대안, 왜 자신이 FS1의 최고의 스타일까지 보여줬습니다. 민상구가 골을 내준 포항에게 행운이 따랐습니다. 이명주가 가볍게 차올린 공을 수원 수문장 정성룡이 실수로 놓쳤습니다. 포항은 상승세를 이어가 후반 6전에 성공했습니다. 신과훈이 어렵게 크로스를 올리자 우열이 공의 방향을 받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포항의 2대1 승부. 화면 승부장인 포항은 우정처럼 추격해 선두 바람에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하라구치의 스나이드 하라구치 도쿠이노 드리블을 미즈카라 모츠콘데 슈터를 이기ます 고보리다 속으로 각시타니 일본 국어대 勝ち越します。まずは原口の仕掛けですね。仕掛けの後、まあ、角谷が釣れるんですが、ここ非常に冷静ですよね。コースもしっかり確認して素晴らしいゴールだと思いますね。 1本 2対1 今日角谷2得点目と変わりなもんでしょうね。小田さん、エイト。中へのボール。